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6월 28일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루하루 생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늘어나고 구독자도 나날이 늘어나서 정말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딴 게 뿌듯한 게 아니라 댓글로 수익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많고 또 닥터케이 방에 지우 대표 선수 지금 5승 예약 중입니다. 5승 1무라 해야 되겠죠. 하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두 개는 수익 중이고 3승은 완료고 두 개는 지금 수익 중이고 하나는 약간 밀려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그러나 그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닥터케이 이거 미는 게 셀트리온 제약이니까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지수 체크하자면요. 자, 이 종목만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지수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이렇게 오늘 지켜야 될 저점들 깼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내일 지수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을 축소 내지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그래서 적색 경보를 오늘 채팅방에 날렸습니다. 절대 신규 매수 금지.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쳐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꾸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말이 버벅거립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셀트리온의 모양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죠. 셀트리온 오늘 1.32% 빠지긴 했습니다. 자, 빠지긴 했는데 짧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지우는 이거 18만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밀리게 되면 다시 또 걷어들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중장기로 들어갈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다. 자, 여기 28만원 27만원대 오면 오히려 땡큐 하자 그랬는데 약간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시장 잘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무조건 땡큐 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는 5분 봉상에서 깨졌어요. 추세가 이렇게 이게 깨졌어요. 그럼 조금 길게 30분 봉을 봐도 추세가 제가 딱 시그널 준 게 여기거든요. 어디더라? 여기네. 그래, 여기 맞나? 오늘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중 축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차익 실현했습니다. 절반. 그리고 나중에 밀리면 이런데 밀리면 다시 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장의 낙폭에 비해서는 셀트리온 삼형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본 분들은 어디 끊는다가 대충 아실 거예요. 31만원 2만원 잘 못 간다 했습니다. 자, 31만원 32만원 건데 자,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적당히 올라가면 또 끊어먹고 치고받고 개한타 이거 깨지기 전까지 한 27만원 밑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아마도 예상해 본 건데 여기를 심하게 깨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여기를 쉽게 깰 것 같으면 이렇게 돌파를 못해요. 이렇게 돌파를 못 해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사진 찍고요. 자, 그러면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려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한 고점대를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돌파하려니 자꾸 밀리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꺾는 거예요. 자, 여기 저점 확인하고 이렇게 꺾고 여기도 단기 고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점이 아닙니다. 그래, 더 밑으로 하락하면서 만들어낸 고점. 여기도 고점이잖아요. 단기. 그럼 이렇게 꺾는 겁니다. 이걸 넘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여기 위에서 있는 게 좋다. 1번. 여기 밑에 있는 게 좋다. 2번.
자, 1번 맞습니다.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가려고 깔짝깔짝 하고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 그래서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잖아요. 저항 하나 뚫어버리면 여기 강한 저항대인데 여기 뚫어버리면 좀더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갔다가 스트레이트로 갈지는 잘 몰라도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도 올라가도 약간 눌려주고 올라가도 약간 눌려줄 거기 때문에 아까 추세선 하단에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사고, 여기 가면 팔고. 자, 크게 보면 여기. 여기. 자, 이런 데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 많이 들어본 분들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쭉쭉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쭉쭉 들고 가는 때가 있어요. 지금 쭉쭉 들고 가는 때가 아닙니다. 쭉쭉 들고 가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고점 부위가 아니라면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딱 여기를 딱 보면. 자, 언젠가 하면요. 이럴 때. 양봉 치고 5일도 안 깨고 여기 딱 돌파했잖아요. 살수 있어요. 이럴 때안 파는 거예요.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아 윗골이 막 달라하네. 이제 한 절반 청산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 계속 고. 야 이제 절반 청산하는 겁니다. 미리. 자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미리 목표치 인근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뭐라고요? 주식 생초보 팁 4입니다. 이거 있으니까 주식 기초강의 한 120m에 보면 1, 2, 3, 4 있어요. 그거 먼저 딱 보십시오. 그러면 아 그리고 딱 적으세요.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이란 것은 이평선들 21일 위로 다 정별해 놓은 거, 우상향하는 종목, 여기서 사서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것이 1번.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그런 거, 우상향하는 것 중에 20일만 체크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20일 위에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질 때까지 파는 거, 자, 아직까지 깰때말듯 하죠? 이러면 뭡니까 이게? 여기서 이만큼 너무 많이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그 토해내기 싫으면 차익 실현을 목표치 인근, 여기 목표치 인근까지 왔거든요. 이때 밀리는 모습 보이면 파는 게팁 4. 이렇게 5일선 깰때 파는 건팁 3. 그것만 딱 알아놔도 매수 매도 포인트 확실합니다. 먹은 거안 토해내요. 자,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적용해 보시고. 자, 오늘도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자, 외국계 잡히고 있어요. 자, 7만 2천 대, 3만 2천이니까 플러스 나올 가능성 높아요.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헬스는 빵상빵상합니다. 5만 2천 대 5만, 뭐, 일박 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중간중간에 뻐끔뻐끔 하긴 해도 관심 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추세 돌려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간다. 자 그러면 추세선 상단은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단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된다. 자 쭉쭉 들고 가라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을 겁니다. 뭐 쭉쭉 갑니까? 그리고 단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사람 있습니다. 수익 나고 있다.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살만한 위치까지 오긴 왔어요. 20일 딱 응근했고 추세선 하단은 뭐 지지권이거든요. 내일 양봉 딱 쓰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다 실지 말고요. 3분의 1만 딱 실으세요. 그리고 여기 인근 지지권일 겁니다. 왜? 돌파하기 힘든 저항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하거나 뭐가 된다고요?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이거 안 깨고 내일 양봉 딱 쓰는 거 가장 좋고요. 약간 훼손되면 자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추이를 봐야 돼요. 양봉 쓰는 거 봐야 돼요. 여기까지 깨지면 더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양봉 쓰면 1차 매수 자 10만 천원 정도 오고 적당히 지수도 적당하면 한번더 매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노선으로는 여기 96,000원까지 만약 밀려도 한번더 매수하면 리바운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적당히 시장 상황 봐서 약간 손실폭 줄이든지 아니면 적당히 먹고 나오든지. 자,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올라갈 때는 그러면 하나 사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분봉해서 터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한번더 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1만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늘려주는 권역에서 사는 게 좋아요.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자, 이런 시점, 적어도 21선 올라탄 이런 시점을 사야지. 아직까지 지금 전환 못했잖아요. 올라가고 눌려주고, 적어도 108,000원. 더 위로 올라갔다 눌려주는 108,000원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한 번, 두번 정도는 더살수 있다.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올라타고 눌림목 준데 사서 다시 쭉쭉 가는 게더 좋겠죠? 그 와중에 이제 눌림목 구간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더 사주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손절라인은 96,000 밑으로 깨면 손절라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닥터케이가 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8만 원대만 깨면 별 문제 없다. 자, 여기가 저항대고, 단기 저항대고, 가장 중요한 라인, 88,000대 지금, 기로에 있긴 해요. 이렇게 깨면 안 좋아요. 자, 재빨리 들어올렸습니다. 설명 많이 했어요. 밑으로 팍팍 죽이고 싶으면요. 이렇게 횡보를 길게 했으면 아래든 위든 튀거든요. 그럼 여기 반등 시도 나오다 확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자, 죽는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여드립니다. 비슷한 종목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잘 지켜내면, 88,000원만 잘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밑으로 좀 빠지게 되면 이제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88,000까지 좀 밀리긴 했는데, 자, 내일 여기 인근에서 상승 시도 나오면 88,000원 정도 사도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확 깨지면 일단 보류하세요. 신규 매수자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하든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완전 깨지면.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포인 메릴린치와 미래에셋 대우가 주포거든요, 이거. 자, 어제, 이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닥터케이가 설명하기를, 장중 외국계 매수 창구 분석법이란 게 있어요. 자,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골라보면 다 있어요. 자, 메릴린치, 미래에셋 대우가 계속 사고 있어요. 예? 걔들이 지금, 자, 기관 외국인 아닙니까? 물량이 크다는 거는 기관 외국인 자금일 가능성 높거든요. 기관 외국인 사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듬성듬성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쌍끌이 매수하는 거 보고 닥터케이 사 그랬습니다. 사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보십시오. 계속 쌍끌이잖아요. 그래, 8만 여기 인근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회계 전문가 우리 지우가 분석해 보면 제가 제시한 내용에 자 6개월치 외국인 평균 단가 이거 곱하기 계산해 봐 이렇게 하니까 88,000원이랍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들도 단기적으로 6개월 동안에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들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받아 땡기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못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44만 원, 45만 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20일을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야 더 좋다. 근데 깼어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밑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접근 금지입니다. 자, HLB 접근 금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지권입니까? 저항권입니까? 지지다 생각하면 1번, 저항이다 생각하면 2번. 그렇죠. 저항권입니다. 이평선들 다 뭉쳤어요. 그리고, 자,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자, 상승폭 억수로 강했는데, 대박 깨졌어요.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목표치 있다니까요. 하락의 목표치 한번 잠깐 계산해 볼까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5만 원에서 9만 원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6만 원입니다. 자, 여기 하락폭 6만 원. 자, 그러면 반등한 지점이 10만, 여기가 그냥 위에 약간 잡아도 11만원권 되죠. 대략 108,000원이니까 6만 빼면 4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목표치가 나옵니다. 대략 5만원. 당장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목표치, 상승의 목표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나왔다 다시 대밀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9만 원 깨면 위험합니다. 이런데 8만 원대에서 서고 하긴 하겠지만, 분식회계 이런, 분식회계는 HLB가 아니지. 그죠? 자, 이런 거 적용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앞전 방송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60만 원의 목표, 60만 원에서 자, 여기 찍고, 자, 반등했어요. 자, 미리 찍어 놓습니다. 두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 60만 원에서 45만 원 아닙니까? 여기 하락 목표치. 여기 찍고 반등했거든요. 그러면 15만 원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35만 원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찍고 올라간 거. 닥터K 방송 연날 딱 보면 있습니다. 연날 언제고? 5월 4일날 방송 보면 닥터K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여기서 낙폭 과대로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면 줄 겁니다. 목표치 딱 떨어지네요.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데도 여기 저점대, 여기 지지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빠져도 살수 있고, 내일 양봉 나와도 살수 있습니다. 목표치는 40만 원. 그리고 35만 원짜리 40만 원 가면 5만 원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단기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 되잖아요. 16% 좀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다. 접근 금지.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밑으로 열렸어요. 추세. 자, 신라젠도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된다 했습니다. 해림님이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올라타야 본인 매수가 인근 올라갈 수 있는데 밑으로 처지잖아요. 접근 금지입니다. 밑으로 퉁하고 깨지면 밑으로 많이 깨져요. 64,000원 깨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네이처셀도 접근 금지를 했습니다. 2만 원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강력하게 빠졌기 때문에 추세 다 깨졌어요. 이게 주가 조작 아닙니까? 이거 여기를 버티고 있는데 15,000원 버티고 있는데요. 이거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까 적용하면 대략 3만 원 건데, 그리고 여기가 자 15,000원이니까 15,000원 빠질 수 있어. 여기 대략 19,000원, 15,000원 빠지면 4,000원, 5,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밑으로 푹 빠져요. 하한가 한두 번 맞으면. 이것은 절대 이 종목 하한가 맞는다는 말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코스닥 종목 중에 막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다든지 문제 있는 종목들 주가 조작은 문제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표가 난다든지 하면 뭐 점상한가, 점하한가 가가지고 못 던지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든 거지. 이 종목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마 지우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닥터K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만 하자, 이런 것만. 돌파 초기에 있는 거. 자, 셀트리온 따지면 이런 때 아니면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아니면 하기 힘들어. 여기서 제가 억수로 망설였어요. 사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왜제 입장에서 10만 원에서 20만 더블 간 거를 여기서 쫓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빠지면 빠질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가긴 갔어요. 쭉 들어갔어요. 뭐 이런 데서 살 수는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런 데서 사는 분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점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적어도 20이라고 붙은 거, 이거 눈에 좀 익히세요. 20이라고 익힌 거, 붙은 거. 팁 2라 했지 않습니까? 20일 돌파할 때 사서 20일 깨질 때만 던져도 그래도 한 이만큼 먹잖아요. 자, 그럼 언제 안 좋은가 하면요, 박스권일 때안 좋습니다. 20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때, 올라가서 샀어, 내려가서 팔아, 올라가서 샀어. 그러면 왔다 갔다 몇번 했는데 여기 손실 난거 여기서 만회 다 된다니까요. 여기서 적당하니 또 올라타면 또 사잖아요. 여기 깨지면 여기 또 팔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더 잘하려면 여기서 팁3, 음봉 떨어지니까 팔고 목표치만 어느 정도 왔고, 그거 더 잘하려면 팁4. 자, 목표치 인근에서 윗골이 막타라 밀리겠네. 다음에 T4 팔아. 절반 정도씩. 아직 추세 안 깨졌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 팔고. 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낙폭이 상당히 심했고, 좀잘 버텨준 종목도 있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손실폭 있는 종목도 있을 텁니다. 좀 차근차근하게 마음 추스르시고요. 자, 냉정하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종목을, 닥터K가 이야기하는 관점들을 본인의 종목에 접근을, 종목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본인 매수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손실을 더 줄여야 되나. 아니면 적당한 이익 챙기고 나와야 되나.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구독은 필수입니다.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